여긴 어디냐면은 그 왜 우리가 다낭에 오면은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가 콩카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한국분들한테 인기가 무지하게 많은 데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또 뭐 콩카페 많이 안 가고 그냥 왜 다른 그 카페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고, 여기가 바로 꾸요가 지금 뭐 지나가면서 강력 추천을 한다고,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고 해서. 일단 이름은 지금 위에 간판에 보시듯이 M카페라는 데인데, 진짜 이름은 매짱커피라는 데래요. 자, 주소가 저기 위에 나와 있는데, 네, 보이시죠? 네. 자, 아줌마 코 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저는 꾸요를 따라서. 아. 덥네요. 뭐, 베트남 카페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놓으니까, 뭐 그냥 선선하게 바람 같은 거 맞으면서 뭐, 놀면은 되겠죠. 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은 뭐 커피를 한번 주문을 해 볼게요. 하나 메뉴. 네. 메뉴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뭐 영어로도 메뉴가 있네. 블랙 커피 12,000동, 14,000동, 뭐 16,000동 이러는데, 카페소가 14,000동.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낭에 있는 콩카페가 한 2,300원 정도 했나요? 2,500원 정도 했나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 싼 거죠. 뭐 물론 콩카페도 우리나라 그 체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체인에 비하면 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고, 뭐 이 커피가 퀄리티도 되게 좋고, 꾸요가 뭐 강력 추천을 하니까 전 따라왔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데보다 또 이런 또 현지인들,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와서 뭐 한 잔씩 먹어보고 앉아보는 것도 뭐 재밌죠. 뭐 더운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일단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티도 팔고, 이건 뭐죠? 네, 아, 스무디구나. 네, 스무디도 뭐 3만 동, 2만 동 이렇게 하네요. 1,500원, 1,000원 정도. 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자, 아무튼 여기 한번 뭐 먹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꾸요는 여기 커피 마시다 그래놓고서 자기는 이거 시켜요. 진짜 레드불 뭐 바카스 같은 거, I don't know. 어? 야, 야, 레드불. 아, 이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 네. 알죠, 왜 몰라. 바카스 맛이에요. 근데 좀 살짝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덜 단 바카스 맛. 네. 좀 특이한 거. 이것도 나중에 겸손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 가도 다 팔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또 이 카페, 커피숍을 베트남에서 카페라고 하거든요. 네, 카페. 커피도 카페라고 하고. 아무튼 베트남 카페를 오면은 이렇게 차를 한 잔씩 줘요. 차. 네. 이게 이제 그 스펠링으로 따지면 TRA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트라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절대 못 알아듣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꾸요한테 하나 배운 건데, 왜 TR이라는 스펠링 써 있는 거는 쌍지읍 발음 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많이 가는 나트랑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트랑이 TR 스펠링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거를 짜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나트랑이 아니라 나짱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는 하도 그냥 뭐 영어 표기법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 그냥 야, 나트랑이라고 해. 그냥 나트랑이라고 해도 알아듣자, 우리가. 뭐 약간 이런 분위기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제가 주문한, 네, 카페 소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정한 그 베트남에서 시켜 먹는 커피죠. 지금 저 컵 아래 보시면 저 하얀 게 연유고요. 컨덴스드 밀크라고 하죠. 연유고 요 위에 이제 요거. 네.
여기에 이제 커피하고 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게 한 방울 한 방울씩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안 떨어지지? 뜨겁나? 뜨거워. 뜨겁네요. 여기 열면 안에 지금 커피가 꽉 차 있어요. 하나씩 떨어지겠죠. 꾸요가 뭐 하네? 지금 이 아래 구멍이, 작은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좀 막혀 있었나봐요. 그래서 숟갈로 지금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죠. 이런 거 자체가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그 콩카페도 진짜 맛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거기 말고도 뭐 이런 또 현지 사람들 오는 이런 커피숍 와서 또 새로운 데 경험해 보면 또 좋죠. 뭐. 주소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죠 주소. 네. 자, 전 이거 커피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떨어지는 커피는 뜨거우니까. 네, 여기 얼음 있죠? 네, 얼음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 이렇게 커피가 이제 거의 다 내려갔죠. 네, 그리고 이거 뜨겁나? 네, 별로 안 뜨겁네.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네, 이렇게 아래로 이제 이게 떡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네, 떨어져서 저기 뚝뚝 떨어지는 거. 아직 몇 방울도 남아서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수저로 섞고 난 다음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뭐 시원한 카페 소다 되는 거죠. 자, 저는 또 그럼 진짜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